한복판. 네. 사복판 터트리자. 좀 쉬었다가 이따 또 올라가자. 선생님 옷을 갈아입고 저기 부분 언제 찍혀요? 조금 더 이것을 맞아. 상호 조금만 더 보자고요. 여기 풀판이 장작을 갖다 놓은 게 손마다 되게 조금씩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가속한에서 140점이라는 거. 140점인데 네. 이제 몇 점이 나왔지? 10%가 나왔지. 20%가 나왔지. 프로테지보다도 큰 점이 나와서 좀 올바른 좋은 작품이 나와야만이 되겠죠. 전부 다 1년 내내 모든 작품으로 선생님 낙관이 들어간 거는 다 담아주셨어요. 네. 그럼 1년 이상 아마 몇 번째 제가 단독으로 해놨는데 행사가 있었고 또 이렇게 도인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고 그런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한 3번, 4번 그리고 예, 예. 제가 단독하는 행사가 한 2번에서 3번 정도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작품 어떻게까지 좋은 작품이 많이 짬짜리 이거는 무엇보다도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제가 최고 좋아해요. 물론 저에 대한 인테를 이런 것도 좋아해야만이 그날의 습도, 기후 이런 것들이 좌우가 많이 되죠. 오늘 이제 날 잡았는데 기후가 나쁘면 또 이제 기후가 예를 들어서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주 좋죠. 우리가. 아 떨어지면 좋아요? 예. 다른 날보다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쭉 춥다가 온도가 그렇죠. 그러면 영향력이 그렇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아니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동안에 초벌에서는 막 날렸잖아요. 그 마른 상태라 하더라도 가만히 들어가면 저희도 보고 정리된 상태에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받나요? 아 그럼요. 아주 그 건강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들어간 작품은 주로 진사 작품인데 네, 거의 다 진사인데 진사에 진사하고 일반 진사하고 이제 녹진사라고 해서 선생님 또 진사 작품 많으시나요? 그 이유는 있으시나요? 네. 선호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작품보다 판매율이 진사적인 거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호도 그러니까 시장의 선호도가 진사가 높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랑 진사 이런 거거든요. 네. 저는 궁금해요. 지금 안 되면 가운데로 저기!
감사합니다. 저는 비즈니스 조직입니다. 작가님들이 소망하기에는 그런 지금 지금 요즘에 네. 그런 분들이 사실 작품을 좀 해내고 하다가 되게 힘듭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작가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뭐 생활사기라든가 소품이라든가 오히려 뭐 가스가마를 생각하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 또 나올 수 있는 품질 자체가 높고 또 자체 사업내는 것도 뭐그 처음 잡아야 할게 없으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다 나올 수 있는 포인트도 없고 또 어차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나와도 희귀성 있고 작품성이 좋고 이런 거를 갖다 많이 따지면 의도하지 않는 그야말로 의외의 작품이라는 게 국가에서 이런 작품을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뭐 지방 각 지방 자치단체 박물관이나 소장님으로서 이렇게 기획하게 하는 그런 제도 있나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런 작가의 홀이 담긴 것은 얼굴 어느 지역에만 봐도 우리는 필요하지만 자 신지 선생 이거 담아놓은 거를 저기 밖에다가 쏟아버리면 돼. 아 쏟아버리면 저 위에다가 떼어놓은 줄 알았어. 이거 어디서? 다른 나라 같은 데 보면 그런 기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택 기금을 이번에 하는데 작가들 후원하는 기금을 마련한다. 그 아저씨가 여기 떼시는 분이야. 그 옆에서 아저씨 뭐 하세요? 뭐 봐. 아니, 이쪽으로 해,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야 따뜻하다니까? 여기가 막 따뜻한데? 여기도 따뜻해? 아니야, 좀만 더 가. 조금만 앞으로. 오, 엄마 말대로. 응. 우와. 응. 안 타. 이거 봐, 여기는 나무도 멀쩡하잖아. 뭐 이런 데 보니까 다 없어졌죠, 그런 것들. 그런 거니까. 그렇겠죠. 가마에 왔다. 지옥이 작가들은 아이고. 결국은 지옥이 활성화시켜줘야 할 수 있는 게